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일일 일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저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되고요. 이제 끊임없이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언제든지 자신의 했던 습관대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 고착된 습관인데 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너무나 필요한 거죠. 물론 좋은 소식들, 좋은 정보들을 주변 분들한테 알려드리기는 하는데, 아마도 제 느낌에는, 그냥 한 알에 한큐할수 있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약을 먹어서 뺄수 있다거나, 좀 이렇게 고통을, 견디면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좀 쉬운 방법 쪽을 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분명히 그 속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역시 일일일식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는 요령.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뭐 젊은 친구들이 뭐밤 늦은 새벽까지 막 마셔라, 부어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비일비재했었다면 지금은 조금, 그것이 좀덜 한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런 그 먹고 즐기는 거, 뭐 먹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해치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그럴 때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차라리 조용히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내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좀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림을 그린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그래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확보해 놓으면 사실은 그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내지는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메꿔주고 채워줄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자신이 즐기는 일.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래 갈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게 최소 기본이 3년에서 5년은 버텨야지 그 해안의 눈이 뜨인다고 하잖아요. 해안이 뜨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먹고 마시고 부어라 이런 분위기보다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도 많이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를 듣는 기회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쾌하게 일어나려면 요령이 필요하다. 사람은 숙면을 취할 때는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잔다. 앞서 이를 논렘 수면 상태라고 설명했다. 뇌는 3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낮에도 사실 잠깐 나눠서 만약에 이렇게 깊은 잠을 자기 쉽지 않거나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잠이 좀 그러시다면 그 중간중간 조금씩 뇌를 쉴수 있도록 그 휴식을 취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3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면 다시 활동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 때문에 논렘 수면 후에는 얕은 잠인 렘 수면 상태가 되어 꿈을 꾸거나 뒤척거리게 된다. 그래서 이 작가분, 이 의사분이 하는 얘기는 뒤척거리지 말고 그냥 벌떡 일어나라.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바로 그 타이밍에 일어나면 되는 것이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1.5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REM수면 상태, 그러니까 꿈을 꾸거나 뒤척거릴 때 그냥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일어나면 되는 것이다. 눈을 뜨고, 아, 꿈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리고 뒤척거리다가 눈이 떠졌을 때, 과감하게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능기적 하죠. 그리고 이제 이불 속에서 막 자기가 또 꿈을 막 연장시켜서 꿈을 막 만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새벽녘에 꿈을 꾸고 눈이 떠질 것 같으면 화장실, 소변이라고 나에게 말을 건다. 그러면 정말로 소변이 나올 것 같은 생각에 초조해져서 벌떡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만의 방법인가 봐요. 자기가 벌떡 일어나지 않을 때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체면을 거는 행위. 그리고 일단 화장실에 갔다 오면 곧장 서재로 향한다.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잠을 자기 전에 메모해 둔 아이디어를 다시 읽어보면서 집필 중인 원고를 쓴다. 대개 4시 정도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 일을 하면 6시가 된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6시면 밖이 환하게 밝아올 시간이다. 맑은 날에는 반드시 해가 뜨는 것을 볼수 있다. 잠을 자기 전 침실에 커튼을 걷어 아침 햇살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해뒀다. 그러면 잠을 자고 있더라도 해가 뜨는 시간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진다. 자고 있을 때나 일을 하고 있을 때나 해가 뜨는 것을 볼수 있다. 만약 내가 오전 진료가 시작되기 직전에 병원에 도착하려고 한다면 혼잡한 출근 시간대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늦어도 7시에는 집을 나서는데 집에서 병원까지 2, 30분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출근한다. 이분은 축복받은 거죠.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뭐 기본이 그것도 전철 타고 시간이고 아니면 시간 반 자가용 끌고 뭐 2시간 어떤 사람은 3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때는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큰 길을 피해 해가 내리쬐지 않는 골목길이나 좁은 길, 그늘진 길을 골라서 걷는다. 가능한 한 자동차 배기가스가 없고 녹음이 우거진 곳을 골라서 걷다 보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참 축복인 게그 아직까지 저도 우리 동네를 걷다 보면 아직 녹음이 우거진 곳이 참 많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렇죠. 이 도심 속에. 근데 또 서울도 청계천 보니까 녹음이 우거지긴 했어요. 물론 약간 냄새가 썩은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녹지대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설동 근처에 가보면요. 정말 재밌는 게그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면 정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앞뒤로 이렇게 숲이라는 표현은 좀안 어울릴 수 있겠네요. 풀로 우거진 곳이 나무도 좀몇 그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땡볕에 그곳에 가잖아요. 그럼 되게 시원해요. 정자마루에 앉아 있으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참 축복받은 나라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뚜렷하게 있고 물론 지금은 저기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그 약간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하지만 두 계절로 나눠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햇빛을 볼수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골목길이나 좁은 길, 그늘진 길을 골라서 걷는다. 그래서 녹음이 우거진 곳을 골라서 걷다 보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그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직사광선이 피부에 닿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하다. 왜냐면 이게 피부암이 걸릴 수 있거든요.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일광욕이 건강에 좋다는 사람들도 있다. 분명 햇빛을 쬐지 않으면 몸속에서 비타민 D가 합성되지 않아 구루병이 걸리거나 뼈가 약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사실 몸속의 비타민 D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광욕은 손가락 하나 정도의 체표 면적을 10분 동안 햇빛에 쏘이기만 해도 충분하다. 아, 이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도 이것 때문에 약간 좀 스트레스를 받는 스타일인데, 왜냐면 제가 그닥 그렇게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일일식이 저한테 맞는 게, 그러니까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지나치게 많이 먹고 살을 빼기 위해서 또 헬스장에 가서 막 몸을 굴리고 내지는 막그 트레이너한테 막 욕설도 당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리고 그 피트니스 한번 하는데 뭐 몇십만 원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거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닌가? 그냥 차라리 덜 먹고 그냥 시간 나는 틈틈이 운동하고 그냥 좀 걸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요가도 요가는 괜찮긴 한데 요가. 네, 요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몸속의 비타민 D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광욕은 손가락 하나 정도의 체표 면적을 10분 동안 햇빛에 쏘이기만 해도 충분하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부러 그 이상의 일광욕을 할 필요는 없다. 직사광선은 노화의 지름길이다. 직사광선. 그래서 이제 선크림을 좀 바르고 다니. 실내에서도 사실은 선크림을 바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은 피부암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피부 표면에 기미나 주근깨를 만들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 뭐, 물론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 열기가 굉장히 그 몸을 몸에 그닥 좋은 역할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요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꼭 물을 마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 어떤 분의 권유로 아침에 딱 눈을 뜨면 그 음양탕이라는 거를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이도 이제 먹을 만큼 먹어서 그런지 이 음양탕을 하고 이제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셔서 이제 물을 많이 마시긴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화장실 가는 일이 너무 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상이 불편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실 이걸 꼭 계속 해야 되나라는 그런 약간의 의구심이 좀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 일일일식을 하면서 제가 많이 그게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갈증 정도도 없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래 그 잦은 다뇨증이 사라져서 너무 좋아요. 너무 편하고, 여러모로 저한테는 이 일일일식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이것만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림자 노동이라고, 먹는 것 행위, 먹는 것 말고도 그림자 노동은 많지만, 그 중에서 이 먹는 행위가 자체가 먹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 그 숨은 노동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회에선 평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게 한평생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진짜, 누군가가 나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해주면 영혼까지 팔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만큼 먹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는, 그건 서로에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혁명인 거예요, 혁명. 일일 일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왜 모든 그 남성들이 특히 막 반찬 없다고 타박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는, 자유롭다는 거는, 이건 정말 엄청난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일상화했으면 좋겠어요. 보급화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보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혼 생활에 있어서 이 먹는 걸로 인한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뿐만 아니라 건강해질 수 있다는데
얼마나 강추할 일이에요, 이거는. 정말. 축복받은 메시지죠. 축복의 메시지죠, 사실은. 이거는 널리 알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먹는 분들이, 물론 건강한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는 다 목격하고 보면서 굳이 그걸 먹는 거에 혈안이 돼서 그런 에너지를 그렇게 그런 쪽에 이제 쏟기보다는 좀더 생산적인 곳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의사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수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잠을 자는 동안 약 500ml의 땀을 흘리기 때문에 저는 땀안 흘리는데 이거는 갱년기 얘기 아닌가요? 빼앗긴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수분을 채우지 않으면 혈액이 농축되어 끈적끈적해진다는 이유도 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는 사람은 굳이 수분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 떠도는 정보들, 뭐뭐 카더라 하는 그런 떠도는 정보들이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을 때 나한테 맞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게 1.5배 크기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붓는 사람은 굳이 수분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 나는 어지간히 목이 마르지 않는 한 아침에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냥 제가 아침에 했던 그 정도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눈을 뜨면 처음에 이제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을 한 이제는 또 2큰술로 늘렸어요. 제가 이제 육류를 안 먹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2큰술, 뭐 소주 반잔을 마시라고 하는데 그것도 식중에 먹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저는 그래서 어쨌든 제 방, 지금까지 한 3개월 이상 했던 방식을 근데 그 3개월 동안 하면서 문제를 발견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을 2큰술, 그 다음에 원래는 레몬즙을 마셨어요. 1큰술을. 근데 이제 레몬이 요즘 또 어렵잖아요. 보기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체하는 게 이제 감식초유. 그래가지고 그거 거의 2큰술에 가까운 양을 이제 마시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먹었던 코코아 가루랑 그다음에 생강을 꿀과 잠겨 재워놨던 거, 뭐 효소라고 해야 될까요? 생강 효소 1큰술, 꿀 1큰술 해서 이렇게 마시면 딱 저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인분의 그 권유로 칩즙을 마셨는데 사실은 제가 건강 보조식품을 별로 이렇게 믿지 않는 스타일이고 잘안 먹어요. 지금 이날 이때껏 마셔본 적이 없어요. 그런 거를. 그리고 또 이제 주변 분들이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이렇게 주시는데 저는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홍삼 액기스조차도 저는 잘안 먹어요. 제가 좀 의심이 좀 많아가지고 어떤 공정 과정을 거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홍삼 액기스 그거 절대 안 마시고 그랬었는데 이제 칡즙을 먹어보니까 제가 굉장히 입술이 좀 쉽게 갈라지는 게 건조한 거죠. 건조했었는데 칡즙을 마시면서 그 건조함이 약간 사그라들었어요. 이제 마신 지한 보름은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 칡즙을 제가 사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칡즙이 갱년기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근 같은 것도 그 이제 생으로 갈아서 이제 식초랑 섞어서 먹으면 또 갱년기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거는 괜찮죠. 그런 건 왜냐면 내가 직접 할수 있는 거고 이제 칡즙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냥 믿을 만한 곳에서 지금 어쨌든 매일 꾸준히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코코아 가루를 먹은 다음에 한참 있다 코코아 물을 마신 다음에
한참 있다가 이제 칡즙을 마셔요. 이제 그게 끝이에요. 음료로 따지면. 특별히 물을 마시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시로 갈증이 난다거나 뭔가 공복 상태가 조금 그렇다면은 뭐 방울토마토, 뭐 수박 이런 거를 이제 채워주기는 해요. 근데 이 양반은 거의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죠. 인체의 대부분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몸속 수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혈액, 다른 하나는 세포 속에 있는 수분. 혈액이나 세포 속의 수분 양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탈수증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거나 세포가 바짝 마르는 일은 없다. 마지막 세 번째 수분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간질액이다. 여분의 수분은 이 간질이 축적된다. 이 간질에 축적된다. 얼굴이 붓는 것은 간질액이 과잉 축적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물을 마시기 전에 먼저 붓기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하여 잠을 자는 동안에 쌓인 간질액을 혈액 속으로 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껌을 씹어 타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뭐 껌을 씹으셔도 되고 아니면 고치법도 좋거든요. 이렇게 윗니와 아랫니를 이렇게 부딪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이제 가끔 해요. 가끔 생각날 때. 타액은 입안에 있는 잡균을 씻어 없애주기 때문에 구취도 함께 없애준다. 그래서 이제 고치법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고여요. 지금도 제가 살짝 고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액이 구취, 잡균을 씻어 없애주기 때문에 구취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치아의 점액도 없애준다. 모관으로 흘러들어가 온 침은 갈증을 없애주고 소화관을 활성화시켜준다. 이거 좋은 말들이 너무 많네요. 치아의 점액도 없애준다. 목 안으로 흘러들어온 침은 갈증을 없애주고 소화관을 활성화시켜준다. 이로 인한 자극 때문에 장이 연동을 시작하고 변비도 사라지게 된다. 변비까지 사라진대요. 이 침샘을 자극해서. 또한 소화관으로부터 흡수된 타액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고치법 얘기예요. 굳이 껌을 안 씹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윗니와 아랫니를 탁탁탁탁 부딪치시면은 신기하게 한 세네 번 쳤는데도 이게 그 침샘에서 침이 막 고여요. 침샘에서 막 뿜어져 나오면서 그 아래 그 턱에 이렇게 고여요. 침이. 그래서 수시로 생각날 때, 뭐, 졸렸다거나 이럴 때도 고치법 좋습니다. 뭐, 껌이라는 게 사실 그 플라스틱 유연제를 그렇게 써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 넣지 않으셔도 이렇게, 지금도 막 고였어요. 치아와 치아를 부딪치는 고치법을 저는 강추하겠습니다. 게다가 껌을 씹으면 목 위에 있는 교근이 펌프 작용을 함으로써 죄송합니다. 타액이 정맥으로 흘러들어가서 얼굴에 붓기를 없애준다. 그러니까 이제 고치법이라는 게 사실은 동맥을 자극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동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척추 라인을 자극시켜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눈 뜨면 고치법을 하라고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교근 펌프 작용을 함으로써 타액이 정맥으로 흘러들어가서 얼굴에 붓기를 없애준다고 하니까요. 뭐 여성분들 많잖아요. 얼굴 붓기 많으신 분들. 여분으로 쌓인 수분을 배출하지 않고 새로운 수분을 섭취하면 붓기는 점점 더 심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말 요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되게 한동안 유행이었잖아요. 막 1.5리터 물 마시라고. 먼저 몸 전체가 산뜻하게 깨어나도록 몸속에 쌓인 수분을 배출하여 소화관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종아리가 뻐근할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나도 가끔은 종아리가 뻐근하여 마사지를 받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계속 누워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서 집안을 걷는 것이 좋다.
현관까지 신문을 가지러 간다거나 집안을 이리저리 조금씩이라도 걸어 다니는 것이 좋다. 걷기만 해도 장단지 근육이 펌프 작용을 함으로써 하반신에 고여 있던 간지력이 밀려 내려가서 붓기가 빠지고 기분까지 상쾌해진다. 또한 말초에 고여 있던 혈액이 씻겨 내려가면서 대사작용도 원활해진다. 요컨대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을 촉진하려면 평소에 습관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다. 아침에 껌을 씹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러분은 고치를 하세요. 고치법. 윗니와 아랫니를 딱딱 부딪히는 거. 이거 100, 한 100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좀 달라집니다, 몸이. 몸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분명 성인의 하루 수분 섭취량은 2리터 정도 된다. 그런데 1리터 정도는 음식물을 통해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분만 따로 2리터를 섭취하면 1리터를 과잉 섭취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원래 인체는 부족하기 쉬운 것은 체내에 축적하고 과잉으로 남아도는 것은 체외로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 수분은 간질에, 영양은 내장 지방이 축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으면 물을 마실 필요도 없고 또 배가 고프지 않으면 굳이 밥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점점 더 붓거나 살이 찔 뿐이다.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많이 섭취한 수분은 모두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될 뿐이다. 수분 과다 섭취로 혈액량이 늘어나면 신장의 기능 장애로 인해 물 중독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뿐만 아니라 몸속의 수분이 소변으로 흘러나오면 염분과 함께 칼슘도 빠져나가 뼈가 약해질 수도 있다. 이거 저는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낮 동안에 활동량이 적은 젊은 직장 여성들 중에는 물을 자주 마시고 화장실에도 자주 가는 경우를 종종 볼수 있다. 이는 수분을 과잉 섭취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방광염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여성들도 있는데,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소변을 참기 때문에 소변이 역류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화장실에 가는 횟수는 하루 네다섯 번이면 적당하다. 그러므로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될 정도로 물을 많이 마실 필요는 없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은 한번 고치를 해보셔도 되고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진짜 침 세면서 침이 나오네, 분비되네, 고이네, 아래턱에 고이네, 이런 거를 체험하시다 보면, 아, 고치법이 좋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동맥을, 특히 동맥을 자극시켜주는 거니까 굉장히 훌륭한 운동법 중에 하나예요.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 작업이니까, 그러면 치아도 건강해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모로 뭐입 냄새 구취도 없애주고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